안녕하세요. 농사도 정보단입니다. 제가 이제 오늘 고추 모종을 심었습니다. 내일부터 이제 기온이 영상 10도로 안 내려간다 해서 심었습니다. 저는 거의 고추 모종 간격을 그냥 한 50cm 이상 띄워서 심습니다. 거의 자로재가 안 했기 때문에 한 60, 뭐70 이렇게 뛰었습니다. 좀 멀칭도 안 했습니다.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추를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. 전에도 제가 말드렸지만 요쪽에는 상추거든요. 상추죠. 상추고, 여기는 보시면 뭐냐면은 완두콩입니다.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고추를 심었죠. 완두콩 옆에 보면 또 지주대인데 고추 심었죠. 세 가지 작물을 제가 키우는 보여드릴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상추는 제가 거의 한 6월 달 되면 마무리하고요. 완두콩도 빠르면 5월 말 아니면 6월 달에 마무리합니다. 세 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. 저쪽으로 가봤고요. 여기도 다 지금 고추 모종 심었고요. 요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게 완두콩이고요. 요 사이에 보이는 게 있죠, 이게. 요게 토마토입니다. 토마토. 토마토 심었고요. 완두콩 같이 자라죠. 요게 보시면 요거는 가지입니다. 가지. 가지 보이시죠? 가지하고 이제 완두콩 같이 자랍니다. 저는 가지 한 포기 심으면은 아무리 못따도 한 7, 80개 땁니다. 깜짝 놀랄 겁니다. 제가 많이 따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, 가지도 제가 나무 키우듯이 키웁니다. 나무도 보면 복숭아도 마찬가지고 다그 지주들을 역할을 하는 걸 하거든요. 이거 끈 있죠? 끈이 전부 다 지주들 역할을 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가지 심었죠. 가지 심는 간격 저는 한 1m 한 포기 심었습니다. 가지는 두 포기만 심었어요. 제가 요 옆에 이제 또 오이도 있습니다. 오이, 이게 오이입니다. 오이. 이게 보시면 이게 오이거든요. 오이도 제가 한 포기 아무리 못 따도 한 70개 이상 땁니다. 이거 70개에서 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오이도 이거 제가 전부 다, 이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다 줄타고 가게 만듭니다. 오이도 한 포기 심었죠. 오이 이거 한 포기가 1m 그리 넘습니다. 거의 한 1m 한 2, 30 거리 됩니다. 요두 포기죠. 오이 세 포기 심었습니다. 제가 오이 세 포기 하면 200개 땁니다. 200개. 왜 따느냐면요,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이쪽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오이를 오이순을 줄기를 다 걸칩니다. 양쪽 다 걸쳐요.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얼마나 많이 따는지요. 저는 오이에 옆에 나오는 순 있죠? 한 개도 안 땁니다. 다 키웁니다. 그럼 오이 다 열립니다. 그 오이를 제가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, 지금은 이 상태인데, 오이가 한 50cm 정도 크면요, 50cm 크면 밑에 제가 한 15cm 이상 다 훑어봅니다. 그러면 녹임병도 발생 안 하고요.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. 통풍이 잘 되죠. 지금 뭐 완두콩은 이제 꽃이 피고요. 지금 열매도 열리도록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이쪽 가보시면 요 부추밭도, 제가 제 텃밭 보시면 부추밭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여기 보시면 요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냐면, 그 제가 그 열무 뿌리는 데거든요. 열무는 일부 수확해 갔고요. 일부 여기 있는데 쪽에 있죠. 요줄쭉 해가지고 여기는
제가 그 땡초 고추 두 포기하고 오이 고추 두 포기 심습니다. 여기 한 포기 있죠? 여기에 한 포기 있죠? 요 두 포기 심고 요거는 우리가 제가 계속 따먹는 겁니다. 여기 보시면은 상추 사이 있죠? 상추 줄로 되어 있었는데 상추 요거 사이에 지금 제가 이게 아니 두 포기 사는 어딘 것이 고추인지 어디 것인지 땡초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. 근데 아마 뭐 나중에 따보면 알겠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포기 심었어요. 여기 한 포기 심고 여기 한 포기 심었죠. 상추하고 같이 키우죠 이렇게. 그 제가 멀칭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작년에 제가 멀칭 안 하고 한번 키워봤거든요. 요 자리에요. 근데 실질적으로 수확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저쪽에 보시면 뭐 완두콩을 빨리 심어서 멀칭을 완두콩 씨앗을 2월달 심고 상추를 제가 작년 10월에 심어서 멀칭 못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원래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수확을 좀 더 많이 할까 싶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. 파고요. 고추 모종이 작지요? 엄청 안 작아요? 좀 진짜 작지요? 이거 다 샀어요. 저 그 맨날 사는 데 있어요. 그거 샀어요. 이거는 고춧가루 하는 거다. 예, 예. 고춧가루 안 하고 그냥 따먹는 거만 하는 거. 예. 고추 모종 다 심었죠? 예, 심었는데. 예. 몇 개 적어가지고 다시 또 사. 아, 얼마나 필요한데요? 아니 이거 말고는 그거 누구 살라고? 그 롱그린 고추라고 했던데. 아, 그래요? 이게 맛있다 하는데. 아, 그렇다 그죠. 제가 오늘은 오이하고 제가 가지하고 토마토하고 고추를 심었습니다. 지금 이제 기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뭐 오늘 내일부터는 모종을 심으셔도 냉해피해는 안 볼 것 같습니다.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